아, 나도 연애하고 싶다. 주변에 소개시켜줄 사람도 없고. 안녕, 난 MBTI 요정이야. 너 진짜로 연애하고 싶니? 뭐? 뭐야 요정이라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헛것이 보이나? 근데 뭐라고? 연애? 당연히 하고 싶지. 그럼 내가 열여섯 유형을 모두 소개시켜줄 테니까 한번 만나볼래? 부탁드립니다, 요정님. 그래, 그러면 열여섯 유형 모두 만나보고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 골라, 알겠지? 예,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혹시나 인프피처럼 직접 열여섯 유형과 소개팅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지금 스프를 들어가면 MBTI 소개팅이라는 작품에서 여러분도 열여섯 유형과의 두근두근 소개팅을 해볼 수 있다고. 다 드셨으면 슬슬 일어날까요? 아, 그럴까요? 여기 아래층에 괜찮은 커피숍 있는데 가실래요? 아, 그게... 네. 뭐지? 오늘 별로였나? 재밌었긴 했는데 더 이상은 피곤해.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저 여기 처음 와보는데 되게 좋네요. 아, 그래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을 마천루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아, 그런가요? 네, 거기다 554.5m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건물인데 대단하죠? 1위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물인데요. 나 집에 갈래. 음식이 맛있네요, 하하. 네, 그러게요, 하하. 아, 어색해. 여기 음식 맛있죠? 여기가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 몇 주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못 오는 곳이거든요. 거기다 예약하려는 사람도 엄청 많아서 예약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예약 못했을걸요? 아, 네. 대단하시네요. 체할 것 같아. 전 인프피시 마음에 드는데 인프피시는 어떠세요? 네? 아, 저는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럼 다음 약속은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요즘 재테크가 유행인데 인프피시는 투자 같은 거 안 하세요? 아,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 아닌가요? 하하, 그런가요? 근데 저에겐 좀 어려워서. 어렵다고 자꾸 피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요즘 은행 금리가 교무실 불려온 것 같아, 유유. 자, 전부 다 만나봤는데 어땠어? 잠시만, 좀 쉬게 해줘, 유. 사람을 너무 만났더니 기빨려서 힘들어. 하긴 열여섯 명을 만났으니 힘들만 하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었어? 그게 사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다른 사람은 더 없어? 뭔가 로맨틱하면서도 나만을 바라봐주면서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 됐다. 내가 보기엔 넌 연애하긴 글렀다. 그냥 혼자 살아. 그건 그렇고 여러분도 스프에서 MBTI 소개팅 플레이 해보지 않을래?